인터뷰 한대. 아, 제가 말 주면이 없어가지고. 근데 말은 많잖아, 근데. 아, 미안해. 말은 많아요, 형. 진짜 말은 진짜 많아요. 아, 너무 많아요. 네. 최근에 포텐에 올랐어요. 아, 말은 많은데, 이렇게 좀. 최근에 한번 만났는데, 말 많더라고요. 그니까. 제일 많아요. 끊이질 않던데. 나만큼 오디오 안 비는 사람도 오랜만에. 인터뷰, 아, 형상 근데 인터뷰할 때는 빙빙 돌려서 말하셔가지고 딱 중요한 얘기만 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먹었어요? 이러면은 아 저는 되게 막 한식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네. 저 된장찌개 먹었습니다. 아 그럼 바로 직설적으로 깔끔하게. 나 형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아침을 잘 안 먹는데. 지금 연습해. 지금 연습해볼게요. 연습. 아 진욱 씨. 네. 머리 무슨 색이에요? 매생이 색깔이라고. 지금 철이어가지고. 아 매생이 색깔. 뭐 이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저 또 부산 바다 출신이니까 해산물 또. 오, 잘한다. 진은 잘해. 잘한다. 형석 씨, 형석 씨 피부색이 이렇게 하네요. 아 제가 차에서 그 비비를 발랐는데 좀 안 맞는 색상을 산 것 같아요. 아 선택을 잘못했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인터뷰가 그렇습니다로 끝났네. 요즘 많이 바쁘다. 질문까지 했어요. 이제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아 예. 네. 아 네. 쭉 한번 해주시죠. 뭐를요? 뭐를 찍게요? 재롱 피면 되나? 아니요. 바쁜 이유를. 바쁜 이유요. 아 이제 체를 통해서 굉장히 바쁜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 네. 예. 어디서 오셨어요? 예. 근데 이 인터뷰는. 카메라를 보고 하셔야지 저는 보고 하는데 여기 앉아서 질문하세요. 아니야 인터뷰를 맞아요. 원래 그 기자님 보고 하는 거예요. 네. 눈을 마주치고 해야 돼. 이렇게 또 배우네요. 네. 그리고 너무 의식하면 어색해져요. 아 네. 자 다음. 자 다음. 네. 저 질문 하나 해주세요. 요즘 더 바쁘시다는데. 아니 그럼 저 형은 완전 바쁘다고 하던 거지. 아니 점점 바빠지는 거지. 계속 바빠져. 아 근데 큰일이야. 생각이 안 나. 형석이가 형석이가 너무 질문할 게 없으니까. 왜 자기 질문 생각 안 난다고 걱정하고 있어. 형이 질문할 건 아니야. 어느 정도 이제 알겠지. 약간 좀 자유롭게 하면 돼. 편하게 하면 돼. 편하게 하고. 우리 형이 있을 때처럼 하면 돼. 아 형 그러면 방송 못 나가요. 아 그치? 네. 형석이는 뭐가. 야, 아, 나 안 그래. 나 시계 외박 하려고? 아니야. 시계 외박. 아니야. 저희 아침 8시죠. 걱정하지 마. 형석 씨 이번에 네. 회사하실 때 본인이 아무 틀리신 거를 몰랐다. 본인도 출퇴근 모르다가 방송국 알았다고. 비하인드. 왜 모르셨죠? 저는... 너무 집중하셨나요? 예. 댄스에 집중을 하다 보니 아, 너 어디인지 몰랐구나. 네. 아니 그 이거 니께 왔잖아 이거. 아, 방송 본차 네. 보고 알았대요. 자기 틀린지 몰랐대요. 보고 알았어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알았어. 아 저 사람들은 연습을 그렇게 해놓고 왜 이렇게 빨리 갔지? 형석이가 맞는 박자였지. 그럼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서님이신.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다섯 장애예요. 고맙습니다. 아무도 다르셨네. 아무도 뭐. 아니요 죄송합니다. 부끄러웠죠. 제 팀 부끄러워요. 아야 부끄러워. 아니죠. 혜택이 형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기 제일 부끄러워하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방송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부터 한 분씩 답변해 네. 주시면. 방송 출연을 결심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아저네 네. 저는 이제 아 이게 저희가 지금 나이 순으로 앉아 있거든요. 아 그거야? 아 그러네요. 어, 몰랐어. 이렇게 나이 순으로 앉아 있어. 아 그러면 마태형부터 이렇게 제일 어리신. 아 네. 마태형이 제일 불편한 사람인데. 저는 기자님 원래 작년 겨울쯤부터 저 얘기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기자님 저 이제 집중했어요. 너무 홀대한 것 같아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이제 타 오디션 방송을 하면서 트롯 그룹을 해보고 싶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이렇게 최애 엔터테인먼트가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형 궁금해 보셨어요? 다 났다.
프로인 동생들과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현실 믿습니까? 직시하세요. 네, 저는 펜타곤이라는 아이돌 그룹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트로트 그룹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반대하셨거든요. 장시간의 회의 끝에 어떻게든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각가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팀 하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 지금 엄청 많이 친해졌거든요. 좋은 멤버들 만나서 너무 좋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트로 MJ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장간의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다섯 장이라고 합니다. 장간의 다섯 장. 장간의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약간 트로트에 좀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먼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즐기면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또 좋은 결과를 이런 애도 내 죄송합니다. 아침에도 이거 말이 잘 안 되네요. 이런 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말씀 아니야? 말이 안 나와요. 이런 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 다르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섯 장의 박형석입니다. 저는 트롯 신동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트롯을 좋아했으며 자서전입니다. 자서전. 우연히 어려서 10년 전쯤에 약 저희 장회장님을 만나 뵙게 돼요. 정말 감사하게도 다시 노래의 꿈을 꾸며 이렇게 좋은 멤버들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저 트롯 신동 출신으로 이렇게 신동 축하드립니다. 진짜 또 아까 얘기했어. 아, 오케이. 근데 역시 신동. 그때 이렇게 혼자만 노래를 불렀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그룹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무엇보다 제가 약한 부분을 그전에는 혼자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같이 도와주고 해서 정말 너무 힘이 되고 타지에서 올라와서 서울 생활하는데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 최고였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막내 옥진욱입니다. 저는 일단 트로트를 접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혁진이 형이랑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트로트의 매력을 최근에 알게 된 케이스고 너무 좋아가지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기회를 주시기에 사람한테 몇 안 된다는 그 기회인가 잡아야 되나 하는 마음에 확 잡았습니다. 첫 만남 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제일 처음에 만난 게 진욱이거든요. 근데 진욱이가 특채라는 존재를 알고 갔어가지고 그때 오디션에 뵀던 분들만 오시는 줄 알고 이 사람 누구지? 아저씨 보고 얘는 뭐지? 이랬는데 저한테 저는 특채예요 형 이러면서 약간 난 특채야. 아 그렇게 들렸어요? 나 그거 아니야. 나 아니란 말. 나 그냥 말하고 있어. 그런 거 아닌데 아무튼 그때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더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더 어색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디션으로 안 오고 네. 뽑혀서 온 거여가지고 회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집으로 오셨어요. 집으로요? 네. 녹죽 감사하다고 달려왔죠. 그럼 오디션 보셨으면 그날 다 같이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오늘 오는 사람 얼굴은 대충 알겠네요. 오시면 알걸요? 어? 왔다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형성이가 또 들어왔어요. 바로 저희 셋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또 뭐지? 왜 처음 보지? 저는 오디션인 줄 모르고 회장님께서 따로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특채로 해주셨다는데 저도 특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트 특채 있어 다행이다. 남아 있을 줄 알고. 저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그러면? 형은 정직원. 전 바닥에서 올라온 놈입니다. 저는 그 오디션 봤거든요. 제가 지원해가지고. 제가 밑바닥 스트릿 스타일이고. 아니 형은 이제 공채 느낌이지. 정식으로 올라온. 근데 이분도 특채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셨어요. 형 복잡해질만 했겠다. 왜냐면 나는 그때 저희가 오디션을 보고 왠지 이분 오실 것 같은데 이분 오실 것 같은데 그런 머릿속에 그림이 있었는데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두 명을 다 모르는 사람을 보니까 잘못 온 줄 알았겠다 형. 형수가 딱 왔을 때 그때부터 진짜 복잡했어. 딱 봐도 실력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실력파 신동 들어왔다. 신동 들어왔다. 신동이. 여기 신동 적어줘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지. 그랬던 거 같아. 저는 일단은 딱 왔는데 저랑 동갑이 있더라고요. 형석이가 저랑 동갑인데 말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구수하니까 너무 정이 가더라고요. 보자마자 형석이는. 보자마자 되게 막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욱이는 그냥 딱 보자마자 동생 같았고요.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피부 되게 좋으시네요. 아직 막내니까요. 버리잖아. 막내인데 별로 막내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한 30분 느껴봤거든요. 모르겠어요. 막내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형 오자마자 막내 노리신다 했는데 나도 막내 노리고 있었고. 근데 나보다 3살이 많으셨어. 바로 포기야. 내 친구 먹어도 될 것 같은 느낌. 아니 안재요. 나 막내 나만 할 거예요. 이쁜 거 받아야지. 진욱이 딱 보자마자 여기서 막내겠구나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혁진이 형은 딱 오자마자 사실 무서웠어요 약간. 약간 좀 무서운 게 있었어요. 맞아. 네. 근데 이제 딱 형이 딱 첫 마디 했을 때 그래도 거기선 약간 무서운 게 없었죠. 다 여기 앞에서 자기소개. 자기소개해야 돼요? 저 막힌 돼 있는 거. 네네. 저희 쪽 보고. 카메라 등지면 안 되는 걸로 배워가지고. 비스. 카메라 없다고 생각한다고. 카메라 없지. 욕 빼고 다 하셔도 될 거. 알겠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스트로에서 마청과 그리고 해피바이러스를 맡고 있는 MJ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 없는 거예요. 당근만. 다음에 오면 또 시키는 거. 마청이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27살입니다. 아이고. 네. 여기서는 제가 29. 진짜요? 네, 29. 그럼 제 네, 여기서. 근데 지금 이제 밥이요? 바쁘시잖아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바쁘시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뮤지컬 하시고. 네, 어떻게든 시간 내서. 말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뭔가 따뜻함이 느껴져가지고 무서운 형이 아니구나 생각했고 후이 형은 원래 방송국에서 많이 겹쳤어가지고 저는 근데 형이랑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또 아이돌 사이에서 형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기로 유명해서 저는 뭔가 형이랑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하게 되어서 뭔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점점 계속 친해지고 있어가지고 점점 더 잘 맞아가고 있고 이제 서로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귀신같이 저희가 또 보완이 되더라고요. 다섯 명이 서 있기만 해도 사실 키가 다 거기서 고만고만해요. 제가 제일 크긴 한데 키도 뭐야? 몇이라고? 6인가? 맞아 얘가 제일 크. 그러네. 맞아 단호리만 80이니까 인정해줘야 돼. 아니야 뭘 많이 뛰었네. 그래서 네가 계속 해요. 키질 때 약 때리더라고. 주위에서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다섯 명 다 너무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인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 거야. 근데 형은 형 무섭다 그러지. 어? 다 착해 보인다 그랬는데 좀 더 무섭게 하려고. 명준이 형 더 무섭게 하려고. 그렇지 않아. 멤버내에서 따로 맡으신 포지션 같은 게 제가 댄스 킹이라고. 댄스장 맡은 거 많다. 그때 그랬어 우리. 그러네. 형석이는 그냥 모든 부분에서 다 짱이에요. 네. 자존감에 끝나게. 형석이는 매력이 많아요. 완전 진짜 매력 많아. 멤버들이 엄청 좋아하고 명준이는 끼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끼 부리는 거 잘해요. 맞아. 그 부끄러움이 없어요 얘는. 얼굴에 이미 철판이 많이 깔려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 확실히 느꼈어요. 진짜. 근데 그건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치 맞아. 저희 멤버 중에 유일하게 명준이만 그걸 진짜 잘하기 때문에 명준이가 그런 맞아. 걸 많이 해주는 거 같고. 진욱이는 겁이 없어요. 겁대가리 없다. 아니 좋은 거야. 아니, 좋은 거예요. 근데 진욱이 겁이 없어서 진짜 잘해요. 뭐 어디 가든 잘하고.
석진이 너무 텀이 길었어. 한번 잘 지어내봐. 석진이 형은 리더십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을 편하게 잘해줘요. 제일 힘들 때. 그리고 저는 아 이건 형이 해줘야지. 바로 해줘야지. 아, 본인이 할 수 없잖아. 아, 형, 형은 제가 그 댄스로 엄청 이렇게 힘들었을 때 전화도 해주시고 엄청 저를 막 이렇게 진심으로 챙기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멤버들도 다 저를 엄청 챙겨주시지만 아 그리고 그 춤추실 때 그 표정이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너도 섹시해. 표정 지금 표정 춤출 때만 섹시하고. 아무튼 저희가 아니. 좀 약간 다 느낌이 좀 달라. 네. 연습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없으실까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오히려 다들 일단 트로트를 좋아해서 만났기 때문에 다들 즐기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얘기하려고 그래. 아 그래 어려운 거 얘기해도 돼. 아니 편하게 얘기해도 돼. 편하게 얘기해. 아 근데 형들은 아이돌 경험이 있고 아이돌이기 때문에 다른 막 트러블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안무랑 표정이랑 이런 것들이죠. 네. 아무래도 무대 위에 서는 거. 춤 동선도 처음이고 진짜 그런 것들 말고는 힘들진 않아요. 힘들어요? 아니요. 형석이 피곤한데? 형석이는 진짜 많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형석이랑 진욱이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왜냐면 그 전에 다른 분야에서 다른 것들을 하다가 와서 이렇게 딱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려고 하면은 단기간에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엄청 잘해가지고 춤 바로바로 따라가. 그러니까 마이너 진짜 깜짝 놀랐어. 또 공연 한번 했었잖아요. 네. 첫 공연을 그래도 마치고 나니까 좀 어떠신가요? 그 무대를 끝나고 나니까 아 우리가 진짜 팀이구나라는 이런 느낌 확 받더라고요. 맞아 맞아. 서로 다 땀 흘린 모습들 보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연습했던 거 생각나고 막 그러면서 맞아 땀 나서 막 잠깐 이제 개인 무대 준비할 때 서로 옷 말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땀 굉장하지? 진짜 열심히 했나 봐. 땀이 엄청 땀이 별로 안 난다. 평소에 진짜 부러워. 아니 형석이 나중에 형 춤에 땅구멍이 안 터져서 그래요. 춤에 땅구멍이? 땅구멍이 따로 있어. 형 어딨죠? 나갔어요? 형 나갔구나. 화이팅 하려고 했는데. 이거 땀 괜찮아요. 이봐봐요. 이거 땀 나가지고. 휴지 조금만 주세요. 땀 닦아, 땀. 감사합니다, 형. 땀? 땀 없어. 어? 이상해. 닦아, 없어, 닦아. 감사합니다. 형, 고생했어요. 너무 잘했어. 역시 형, 최고. 형, 진짜 최고. 노래 너무 잘했어, 진짜. 아, 그래요? 진짜 잘했어. 진짜 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맞아. 그 전까지는 조금 어색했었는데. 부쩍. 아,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그치? 맞아, 맞아. 뭐 하나 같이 하고 나니까 동지애가 생겼어. 아 저는 그 스케줄이 조금 많긴 한데 인정 맞아 맞아요. 근데 이제 최애 엔터테인먼트 우리 멤버들 만날 때는 사실 제가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제가 못하는 부분은 또 다른 멤버들이 너무 잘 채워줘서 사실 진짜 부담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이 잘 채워주니까. 멘트 좋았다, 받아 저거. 찢는데? 그러면 시청자들 반응을 보면은 이번 방송을 통해서 뭐 뒤늦게 알고 팬이 됐다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지켜봐 주시는 시청자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팬이 이제 처음 생기는 형석이가. 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좀만 더 지켜봐 주시면은 지금도 너무 감사하지만 더욱더 멋있고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형처럼 최근에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너무 감사해요. 자꾸 막 댓글을 보게 되고 맞죠?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데 이거를 이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은 그냥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 같은 것 같아요, 사랑 받는 게. 저도 그렇게 써주세요. 진짜 딱 이 마음인데, 말을 못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후이 MJ와 혜택 명준의 차이점이 있나요? 아. 오. 마지막. 오. 제이미와 나나나 느낌. 그쵸. 그 MJ. MJ 친구는요. 되게 일단, 짧게 해서. 아, 짧게. 목소리가 너무 커요? 아니, 아니요. 짧게, 짧게. 아, 짧게. 아, 목소리 커. 아, 짧게요. 아, MJ는 어쩌면. MJ는. 아, 이거 어렵다. MJ는 뭔가. 형 하실래요? 이게 MJ예요, 이게 MJ. 네, 이게 MJ입니다. 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직 방향을 잘 몰라요, 이 친구. 네, 죄송합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 한결같아. 네. 같은 사람이지. 같은 사람이라 둘 다 밝아서. 네. 죄송합니다. 후이와 혜택의 차이점. 어렵죠. 어렵네. 차이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죄송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죄송하다는 거 처음. 아무 생각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쁜 기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자극적으로. 제목은 자극. 그럼 난 그렇게. 막내야 잘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